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합, 그리고 이동, 복사 총 3개를 배울 겁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치 조정할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기도 하고, 복사라는 거는 또 숨겨져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0버전 밑으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상위 버전 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복사에는 패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문을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습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결합으로서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PPT 자료를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합은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J엔터로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물어볼 때 그냥 단순하게 객체 선택 후 엔터를 하기만 하면 바로 묶이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요거 작업을 진행을 같이 하고 예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D 켜주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라인으로 여기다가 50mm짜리 선을 하나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이제 반지름 10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 나서 여기는 반복으로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C엔터 찍고 반지름 10엔터. 그러면 커맨드 창이 완전히 풀려 있을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엔터하고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그대로 엔터를 하면 바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제가 일부러 또 색깔을 초록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라인으로 얘랑 여기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일단 엔터를 해주시고 여기 클릭, 여기를 클릭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늘려줘야 되고 여기도 늘려줘야 되고 불필요한 선을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R 엔터를 두 번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TR 엔터 두 번. Shift 눌러서 왼쪽 오른쪽. Shift를 떼서 자르기 자르기 자르기.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삭제하면은 바로 얘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눌리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를 치면 바로 묶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J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2mm로 안쪽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단체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은 라인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합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우리 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동, 무브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절차가 좀 많아요. 일단 무브의 앞자인 엔터를 치는 건데 객체 선택 후 엔터를 치고 기준을 클릭한 다음에 두 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결을 활용하는 기법 또는 그냥 임의의 위치로 잡는 기법.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작업한 요소를 나는 좀 밑에다가 대충 좀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M 엔터를 먼저 쳐주시기 바랍니다. M 엔터를 하고 K
객체를 전부 다 선택해서 엔터. 기준은 아무 때나 잡으시면 되는데 직교 모드를 좀 풀어주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얘를 내가 오른쪽으로 100mm나 이동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M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은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고 직교 모드를 킨 상태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커서를 뺀 후 숫자 100 엔터를 치면 100mm가 이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를 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REC를 써가지고 여기 빈 공간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서 골뱅이 120,50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여기 가운데다가 이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려주면은 여기에 대한 센터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이동을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M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이번에는 기준을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고 여기 부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드 포인트를 찍으셔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잡이가 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대표님이 야 이거 위로 10mm 올려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브를 통해서 위로 빼준 상태로 10mm 이동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아래로 5mm를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동이 아닌 복사를 또 배워야 되는데 사용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다 라고 적어 줄게요. 자, 그러면 똑같다라는 그 내용을 PPT로 또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라는 기능은 다음 장을 보시면 단축키가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얘네들을 옆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O 또는 CP 엔터를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 후 엔터. 기준을 아무 때나 잡아서 옆에다가 대충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있다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 일단 가지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이쪽으로 확대 좀 하고 나는 만약에 얘네들을 위로 카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CO 또는 CP 엔터를 하고 얘네들을 선택 후 엔터. 기준 아무 때나 잡아서 위로 올린 채로 55 엔터를 하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REC를 써가지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REC 클릭 클릭. 그러면 이렇게 칸이 채워지고 간격 띄우기 5mm로 얘를 빼주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두 개짜리의 서랍장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거를 활용할 건데 얘는 다섯 개의 서랍장이라고 간주를 할게요. 근데 일일이 다 우리가 올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져 있는 바로 패턴 효과를 주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사용법이 여기서 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숨겨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CO 또는 CP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 아무 때나 클릭. 이때 array라는 A 엔터를 치게 되면 패턴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A 엔터, 내가 다섯 개 한다 그랬죠? 숫자 5 엔터. 그러면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위로 55 엔터를 하면은 총 다섯 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REC로 작업해서 5mm로 바깥을 빼주시면은 이런 다섯 개짜리에 대한 오구가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예제문 풀이를 진행하면서 복습 차원으로 카피와 이동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옆에 빈 공간으로 확보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먼저 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요 반대편으로 복사, 카피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사이즈는 150에 800이죠. 그래서 800이니까 REC를 써서 골뱅이 150,800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길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C엔터에 T엔터를 쓸 겁니다. 여기 잡고 여기 잡고 75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C엔터, T엔터, 첫번째 벽, 두번째 벽, 75엔터. 밑에도 반복입니다. C엔터, T엔터, 벽, 벽, 75. 그러면은 이제 TR 엔터 두 번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은 저처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카피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600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같은 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750m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하실 수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같은 위치로 봤을 때 750이니까 그렇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이값이 600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 아무 때나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750, 그리고 라인으로 밑바닥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번에 여기의 값은 아시다시피 75로 돼 있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50짜리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이 더 영역이 넓기 때문에 C엔터, T엔터를 하면은 잘못하다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C엔터, T엔터 할 때 이벽과 이벽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벽과 이벽을 클릭해서 50 엔터를 해주셔야 돼요. C엔터, T엔터, 이쪽 벽, 이쪽 벽, 50.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TR 엔터 두 번을 해서 Shift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엔터, T엔터,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숫자 50. 떨어져 있지만 TR 엔터 두 번에서 Shift 누르고 연장, Shift 떼고 자르기, 자르기.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요선을 위로 900mm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900을 띄우겠습니다. 자, 900을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번엔 요 선을 230으로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은 얼마냐면요,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75에 75니까 1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150으로 얘를 올려주시고 나서 양쪽에 라인으로 벽을 세울 겁니다. 자, 그래서 L 엔터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클릭, 그 다음에 TR 엔터 두 번 해서 Shift를 누른 채로 누른 채로 Shift를 떼서 싹 지워주시면 동시 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둥글둥글하게 바꾸기 위해서 아까 전에 해봤던 C엔터, T엔터를 이용하겠습니다. C엔터, T엔터,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그리고 40, 엔터. 반대편도요. C엔터, T엔터,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40, 엔터. 여기는 75겠죠? C엔터, T엔터,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75 엔터.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75 엔터. 그러면은 TR 엔터 두 번에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1인용 소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구짜리 2인용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복사해서 위로 쏙 빼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할 건데 초록색 영역으로 삭제 기능을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쓸 건데 파란색 영역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미드 포인트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안장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카피를 이렇게 감싸면 왼쪽에 있는 팔걸이만 이렇게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미드 포인트 찍어서 직각도가 떴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동도 굉장히 위치 조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복사에서는 패턴까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하셨다면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